이런 사례는 프랑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은 더 넓게, 더 깊게 나타나고 있다. 23만 개의 기업, 소기업이에요. 종업원이 여기에 몇 명이냐? 평균 10명이에요. 우리나라 12만 사업장처럼 종업원 10명 정도의 23만 개 기업이 25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협동조합 300개 정도 가입돼 있어요. 300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협동조합당 기업 수가 매우 많고, 다시 말해서 협동의 참여자의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마켓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의 통계이고요. 독일에 가시면 프랑스처럼 이렇게 슈퍼마켓의 선두주자가 협동조합 슈퍼마켓이고요. 에데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고요. 또는 전자제품 판매점도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고요. 빵집도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 개의 베이커리 점포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규모도 크고 그 전국적 범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이 소기업, 23만 개의 기업들은 매우 규모가 작지만 한 1,000개 정도의 이 소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 협동조합 본부의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광범위하냐면 판매, 공동 구매, 공동 판매 역할뿐만 아니라 조합원 기업의 재무 역할, 컨설팅도 해주고 마케팅, 그다음에 물류, 데이터 소프트웨어 지원, 그다음에 이커머스 등 디지털 플랫폼 역할, 이거 다 협동조합이 서포트 해주니까 연결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해서 서포트된 연결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매출도 안정적이고 고용도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 협동조합 사례인데요. 하게바우라고 하는 그 건축자재 백화점, DIY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건축자재 백화점인데요. 독일의 이 하게바우라고 하는 게 처음 34개 건축자재 전문점들이 이제 같이 협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지금은 한 400개 이상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의 그림이 이 협동조합 본사 건물이에요. 오른쪽은 사실은 그 점포의 건물이고, 이 점포에서 10명, 수명, 많아야 수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400개 이상, 또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점포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 1,000개 이상 점포들이 가입돼 있어서 이 본부, 그걸 물류하고, 그 다음에 이 자재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포스 시스템하고, 이런 그 본사에서 작지만 연결된 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례인 거죠. 약자들의 연대, 이 연대체는 매우 강하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리나라의 그 갑질로 많이 유명한데,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의 점포하고 소유 관계상 분리되어 있으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하고 이해관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체인 본부를 점포주들이 공동 소유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발생하면 기존의 프랜차이즈보다 큰 장점이 있는 게, 프랜차이즈 그 점포주하고 관영 본부 간에 불신이 있잖아요. 그 불신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동시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틱 2000처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대해서 오히려 장사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거죠. 전체적인 경제적 성과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 되면 갑질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비즈니스도 있고 협동조합 방식도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점들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불공정한 계약 행위를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16명의 가맹점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이 협동조합 하게바우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거죠. 대안이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부가 갑질을 하게 됐을 때 옮겨갈 수가 있는
이게 바로 경쟁 척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그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장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 오래된 포맷의 비즈니스죠. 그렇죠? 여러분, 지물포, 뭐, 전파상, 뭐, 공구상 쭉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테리어 입구 쭉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리노베이션, 하우스, 홈 리노베이션 프로그램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이 한샘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포맷이, 이것도 이제 주식회사 프랜차이즈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포맷을 할 때,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나타날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라, 또는 갑질의 문제라든지,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주택에 관한 겁니다. 주택. 주택이 그동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형 건설사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기능을 같이 하고서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델하우스에 보고 분양 신청을 해서, 땅은 대부분 사실은 LH공사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사실은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시공사와 거기 입주한 입주민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분양이 로또 분양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공사, 대형 건설사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들어와서 사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고, 개발 이익이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가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사실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건설 아파트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이제 사회혁신기업 더함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행사 기능을 하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위스테이 정책이에요. 8년 동안 임차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한계가 있는 정책인데, 그나마 위스테이 정책의 이 4%의 건설 비용을 건설사들이 대요. 나머지 96%는 다 사실 정부가 저기 융자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4%의 건설 비용을 대면서 개발 이익을 거의 가져가는 그런 구조에서, 4%를 그 입주민들이 미리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부담을 하냐,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시공사는 이윤 추구하는 기업일 수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시행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협동조합 또는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발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경기 남양주 별내에 한 500여 가구가 지금 입주했는데요. 위스테이 별내가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그런 그 주변의 그 임대료 수준보다 한 20% 저렴하고, 또 여기서 그 발생된 이익도 사실은 이 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또 이 협동조합은 여기에 육아 또는 의료 또는 공방 또는 그 다양한 돌봄 시설이 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 보시면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인 거죠.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은 일반 그 주택조합하고 뭐가 다르냐? 주택조합은요, 아주 가깝게 사는 사람이 이웃이지만 그 이웃하고 사실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주택협동조합은요, 미리 이웃을 정하고 입주를 합니다. 네. 서로
관계를 형성해서, 즉, 이 아파트에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이 아파트의 공동 공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 전에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고 해서 커넥션이 형성되죠. 네. 그래서 사회와 주택이 같이 결합되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례는요,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지 않습니다. 왜? 그 비용은 다 입주민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부수지 않고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마실이라고 하는 다양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모델하우스가 필요할 때는 또 모델하우스로 활용하고, 이렇게 공간을 기존의 건설사처럼 짓고 부수고, 그래서 그 비용을 입주민한테 전가하는 방식을 하지 않는 혁신적인 그런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결국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아파트 건설, 주거 문화, 그다음에 이 주택의 건설 문화를 바꿔내겠다는 혁신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마무리 지면 이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실업, 양극화, 그리고 경제적 배제층, 그리고 노령화, 급속한 노령화의 이 노인 돌봄과 노인 빈곤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의 전화의 문제,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 특히 도시 중에서도 또 강북 지역이나 이런데, 또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경기 북부 지역에 지역 재생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마을의 해체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기반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원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이 사회와 경제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그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새로운 경제의 원리를 시도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상상력은 바로 사람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셜 벤처는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사회적 경제에 강조하는 점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소셜 벤처는 경제 활동을 초점을 두고 하는 그 기업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용어이기도 하고, 또 사회에 무언가 혁신을 바라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회 혁신을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썼던 용어이기도 하고, 소셜 벤처는 벤처인데 일반 그 이윤 추구형 벤처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소셜 미션을 그런 추구하는 벤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경제 사례의 협동조합을 얘기했는데, 이 소셜벤처는 협동조합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기존의 이 전통적인 그런 이윤 추구 기업하고는 다르게 그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 목적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이윤 추구 기업하고는 다른 사회적 미션을 가진 그런 기업을 넓은 의미에서의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주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또는 결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미국 쪽에서 소셜벤처, 그 다음에 소셜비즈니스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륙 간의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현상에 대한 어프로치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미국 소셜벤처 네트워크하고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셜벤처 개념인데요. 거기를 보면 이 사회혁신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기업인데, 이게 주로 사회적 기업과 정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엔터프레니어를 강조하는 그런 엔터프레니어십, 왜 소셜을 붙여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그 소셜, 것이 소셜 벤처적 접근이고요. 반면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쪽 사회적 경제 쪽은 사실은 어떤 시민 그룹, 그리고 지역,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민주주의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소셜에 대한 강조점은 같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 측면에서는, 주체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어프로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나라의 측면에 한번 반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고요. 2011년 말에 협동자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14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가 돼서 몇 차례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이번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보면, 조직 형태 또는 누구 근로자를 일정 부분 고용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어떤 사회 목적 실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등의 내용들이 사실은 소셜벤처, 미국 영미식 소셜벤처보다는 유럽의 그 사회적 기업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인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셜벤처들이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소셜벤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셜벤처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인증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하고 소셜벤처하고 벤처하고 구분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하고 비영리기업의 어떤 중간 형태로서 사회 목적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복지를 해결하는 새로운 경영 모델로서 인증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정반대의 이 벤처는 이윤추구형이고 또는 높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성공할 경우에는 높은 이익을 갖는 그러한 그 전통적 기업의 대안 모델이다. 벤처 특별법상의 인증이 또 필요하고요. 벤처 기업 인증을 받는 거죠. 사회적 기업도 인증 체계고 벤처 기업도 인증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소셜 벤처는 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벤처로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도 같이 있는 그런 이중의 불확실성이 소셜벤처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소셜벤처에 대해서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실은 요즘 그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이 소셜벤처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소셜벤처가 잘 생성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소셜벤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유지와 비즈니스의 어떤 혁신? 이 측면에서 보면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놓고 있고 벤처기업과 또 동일하게 혁신을 중시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처럼 그 사회적 가치를 가치를 중시하게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셜 벤처의 그 어떤 투자, 소셜 벤처에 대한 대출 이러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적인 그런 특성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잘 정리되어야 이런 일반 투자기관이나 또는 대출 금융기관이 소셜벤처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대출도 많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위험을 담보로 해주는 그런 보증기관에서도 보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 모형에서 중요하게 기존의 그 벤처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사회성 평가를 새롭게 도입을 한 거죠. 즉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미션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및 실행체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일정 정도 업력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이뤄낸 성과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서 2018년 말에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영미식의 소셜벤처 접근 방법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이렇게 하이브리드 좋은 그런 제도는 빨리빨리 습득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소셜벤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로서 이제 그 소규모의 사업주들의 상향식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 사례와 그 협동조합주택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례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의식도 있고 사회의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트리플 NC입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글로벌 소셜벤처 컨테스트에 3위에 입상되어 있고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게임 스마트폰 게임에서 시작됐는데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서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게임에 노출된 대기업 광고주들이 그 나무 심는 비용을 대고 그리고 실제로 나무는
현지에 나무 심는 전문가들이 NGO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어떻게 커가는가를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유저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성과를 보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하나로 매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로 사실은 미국의 그 Benefit Lab이라고 하는 곳에서 B-Corporation 인증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시민들,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현지의 정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또는 UN들이 같이 협력해서 산림의 파괴와 사막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나무 심는 적극적인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PSPP 방식을 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ublic Social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개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공 섹터와 사회적 기업과 일반 이윤추구 기업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나무 심기 활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 심기 하면 여러분 식목일에 나무 심는 소수의 그런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 소수들이 나무 심는 그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나무 심는데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개발했다는데 트리프레인스의 혁신적인 그런 측면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인데요. 다양한 게임을 개발했고 10핵 15만 명의 스마트폰 게임 유저들이 중국 사실 이 게임을 이용하면서 중국 몽골 등의 사막화 지역에 나무 심기에 동참을 한 거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현지 정부, 또 UN 또는 NGO, 시민들, 게임 유저들 이런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게 되는지를 협업 방식으로 이어지는 구조고요. 최근에는 그런 게임 방식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금 이제 그 저 개발도상국의 그 농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 비즈니스 커피 농장을 실제로 현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커피 가공품들을 트리플랜이 팬클럽 그다음에 대기업 CSR에 판매를 하게 되고요. 연예인들 스타 숲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의 그 팬클럽들이 연예인들이 그 우리가 필요하는 그런 예를 들어 세월호 기억의 숲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그 팬클럽들이 팬들이 쭉 와가지고 같이 나무를 심는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즐겁고 또 보람 있는 일들을 같이 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그런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까지 한 80만 그루 이상을 나무를 심고 200개 이상의 숲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CO2 감축량 또는 탄소 배출권 기준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이거는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게 확산되고 이런 임팩트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리프레닛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소셜 임팩트에 이르기까지를 보면 소셜 벤처는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소셜 엔터프레니어다. 사회적 기업가다. 이 사회적 기업가를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대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